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성 안악의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특별하게 허이룩TV의 허이룩씨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허이룩TV의 허이룩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성 안악TV에 출연하게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마무리까지도 깔끔한 것 같은데 소개가 좀 너무 아주 빈약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사실 허이룩 씨를 말하게 되면요 아주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또 시작을 하고, 근데 유튜브가 저희처럼 이제 알리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그냥 소장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튜브를 찍게 됐죠? 네, 저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망원렌즈까지 걸어서 남자들 그 로망 있죠, 쌍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헛가다 부리는 거. 네, 좋게 말하면 헛가다는 맞는데, 저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저장들을 많이 해두고 하는데, 언젠가 그 네이버에도 뭐 클라우드도 있고 구글에도 드라이브도 이런 기능들도 있지만 왠지 그 남자들이 자기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가족의 일상이라든지 나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사진을 찍은 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열게 됐는데, 유튜브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게 또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려면 그 영상이랑 제가 그냥 사진만 이렇게 저장하고 공유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영상이랑 만들고 하려고 하면 또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 편집하는 걸 배워야 되고 하니까 배우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구나. 배우는 역시나.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영상을 만들면 뭐 제작하는 게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직은 시작이지만 해도 뭔가를 계속 배워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를 우리 그 자녀들한테 그 저의 역사나 우리 집안의 가문이죠, 가문의 역사 같은 걸 애들이 커서도 보게 해주려고 사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구나. 네. 또 오늘 이렇게 또 출연을 해서 네. 이제 널리 또 이제 알리게 되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아마 네. 가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허이룩 씨와 제가 어떻게 또 인연이 됐는지 아주 또 참. 이제 점점까지도 오빠 오빠다가 허이룩 씨라니까 참 웃기는데 그냥 오빠라고 편하게 갑시다. 싫은데 흐물흐물 거리지 말라고. 참 저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진아란 말이 쉽게 안 나가고 진아 씨라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저도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북에서 저는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와서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음악을 안 하냐 하는데, 남쪽에 와서 보니까 음악보다 돈 버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돈 버는 쪽으로 저는 나가고 전공한 음악을 안 하고 장사에 이쪽으로 나갔었는데, 어느 때인가 제 선배님하고 같이 전화를 하는데, 아, 개성에 좋은 음악까지 노래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데야, 그 영상 지금 노래 부르는 걸 봤는데, 저 정도는 북한에서 무슨 뭐 전문대나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겠지, 뭐 당연히 그 정도니까 그 정도겠지라고 했는데, 딱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그 사람이 밝고 그리고 참 성격이 좋더라고요. 좋고 뭐 노래랑 막 촥 하는 거 보니까, 어디에서 뭐 어느 뭐 예술단에 당연히 나 있을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고 선천적으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이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여기 와서 지금 알랑거리는 거 아세요? 아, 알랑거리지 않습니다. 알랑거리지 않고, 근데 참 그때 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선명이. 우리 선명이 예. 너무 이뻐해 주고 그리고 성격도 너무 좋다 보니까 뭐 그때부터 무슨 이제는 한 2017년도인가? 예. 3년 전이네. 예, 한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성격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전화도 편하게 하면서 뭐 형제처럼 거의 뭐 오빠 그렇죠. 동생 하면서 이렇게 참 지내다 보니까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보니까 그 후로 웃기는 거는 이 진아한테도 애가 둘이 생겼고 저는 그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애가 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애 셋을 가진 다둥이 아빠입니다. 아우, 애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외롭고 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을 만들어서 탄탄하게 이제 밑바탕부터 이렇게 닦아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오빠하고 저하고는요 또 정말 특별하게 인연이 또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KBS 노래가 좋아에서 저희가 이제 탈북 형제로 출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오죠 가슴 내가 거죠. 우리가 이제 배운 게 그런 거다 보니까 그 안재욱 선생님의 친구를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공중파에 일개 평민이 정말 나간다는 건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가족 같은 오빠도 만들고 함께 이제 무대에 또 나가서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있었는데, 아니 근데 유튜브 한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아니 뭐 최근에 뭐 애들 뭐 육아하느라고 당연히 바쁘게 사니까 지금 뭐 일부러 연락도 안 하고 뭐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북한으로 넘어간 그 이름 뭐라고 했죠 요즘? 아 금역이 금역이라는 그 너무 자식이 평양으로 갔더라고. 평양으로 간지 북한으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아니 뭐 너 얼굴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 얼굴이 아니고 뭐 개성 안 하, 개성 안 하. 뭐 이렇게 해서 개성 안 하는 또 뭐야. 개성 안 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참 어쩌다 그런 참 그래서 말하는 짐승은 도와주지 말라고 했는데 참 도와줘가지고 북한으로 간 놈들은 뭐 제 생각에는 지발로 간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네. 알게 됐다. 그럼 그게 터지지 않았으면 몰랐겠네요. 지금 뭐 애 둘째 낳고 육아하면서 뭐 육아에 정신 있겠습니까? 그래 육아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니 했었는데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힘들게 지낼 줄 알았는데 애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그냥 유튜브만 하더라고요. 그래 오늘 와보니까 참 유튜브 하면서 애도 보면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애기 두 명을 저기다 살짝 재워놨습니다. 살짝 재워. 네, 근데 우리 애들이 참 착한 게 오빠네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희 애들은 너무 진짜 엄마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엄마를 되게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편하게 해가지고 제가 진짜 뭐 편의점이요, 식당이요, 공연이요, 강연이요,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를 싹 다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도 정말 요만하게 꼼추리고 가만히 있더니 말이야 지금 나서도 그렇게 저렇게 순한 거야. 그때 내가 전화했다시피 야 북한으로 넘어간 애가 야 너 뭐 페이스북에 얘기하던 애가 아니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 애들도 볼 겸 이렇게 와서 또 여러분도 이렇게 유튜브도 이렇게 하게 됐네요. 아 그러셨구나. 자 근데 오빠가 있잖아요. 아까는 그랬잖아요. 애들과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저장하는 그런 공간으로 유튜브를 했는데요. 사실 말해서 저는 오빠만큼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정말 아주 헤쳐나가는 힘이 이렇게 센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거의 그 달인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달인이 됐는지. 저는 그 사실은 북한에서 그렇게 제가 뭐 어렵게 살진 않았어요. 딱 그랬을 거예요. 네, 어렵게 살지 않았지만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도 엄청난 그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가는 데서는 진짜 북한은 배급을 안 주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는 내가 한 것만큼 벌어가잖아요. 근데 그 배급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는 직장에서 북한에서 1등을 안 하면 집에 안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무조건 난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튜브, 제 유튜브에서는 제가 그 촬영하려고 했었는데 혼자서 막 촬영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와서 못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다 털어놔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애, 저희 아들, 첫째 아들을 제가 5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혼자 키우면서 직장에 애를 업고 출근하고 운전해서 나가고 퇴근할 때 또 애를 업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혼자서 여기 부모, 친척, 형제 한 명도 없이 제가 애를 5년 동안 혼자 키웠는데 옆에서 저희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한다. 나 같으면 그렇죠. 못한다. 남자가 일가 칠척 하나도 없이 그 애를 업고 출퇴근한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있는 일이 아니다. 진짜 너무... 3년 전에 네, 3년 전에 봤을 때 오빠도 이게 막 여려요. 막 이럴 때 3년 전에 제가 오빠를 봤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게 막 애기가 있잖아요. 선명이 난 그때 봤을 때 진짜 막 많이 찡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막 데려다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땐 저도 미혼이었고 그래가지고 아 오빠 데려다
막 진짜 키우고 싶었어요, 그 아이를. 근데 혼자서 다 닦이고, 거두고, 옷 갈아입히고, 또 빨래하고, 먹이고, 재우고. 야,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빠 근데 제 인생에서는 아마 자본주의 와서, 자본주의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뭐가 힘들겠냐,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그 아들을 혼자서 5년 동안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힘들었는데, 그 애가 자고 깨어나서 그 웃을 때마다, 그렇잖아요. 애들 키우는. 그 고생했던 게 다 무너지고. 지금 뭐 아들, 그래가지고 지금 아들, 제 아들이 7살이 됐는데, 어느덧. 이제는 뭐, 힘들 때 다 지나갔잖아. 자기 절로 뭐 다 씻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힘들었던 거는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애가 씩씩하게 잘 큰 걸 보니까 그 힘들었던 거는 바로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래도 그 이제 육아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잖아요. 정말 그 분유 있잖아요. 북한에서 같으면 어림도 없었죠. 그 분유를 깐난 애기 때부터 키웠다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알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께서 있는데, 야, 저 이룩이 진짜 대단한 애라면서, 갓난 애기 때부터 100일도 안 된 애를 그렇게 오빠가 키우면서, 네, 정말 안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다음에 여기다 업고선도 운전도, 이게 야, 오토바이 타고 그다음에 안고선 운전도 하고 막 이러시면서 또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오빠가. 그래서 정말 그 역경과 고난과 시련의 순간순간들은 또 이제 모성애와 달리 이제 그건 뭐라 그래요? 아빠가 아들에 대한 사랑인가? 그렇죠. 뭐 자성애라고 해야 되나? 부성애라고 해야. 좀 이상하다. 근데 그때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직장을 다녔었는데, 애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월급을 타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것도 깐난 애기 왔는데. 깐난 애기를 데리고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뭐 제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거의 최초로 배달, 지금은 음식점들 다 대행업체가 배달해 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거의 다 대부분 보면은 음식점에서 직원들을 배달 두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바뀌었죠. 근데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 거의 뭐 최초로 배달된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을까. 운영하면서 직장을 못 다니니까 일단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장, 사업장 나갈 때는 애를 붙여 업고 나가서 분유 타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야, 진짜 정말 힘들었었어요.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북한에서 제가 북한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도 그렇게까지 제가 힘들어 보지는 못했어요. 아, 북한에서 같으면 분유가 어딨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염소젖 짜가지고 진짜 염소젖 짜가지고 그 목장에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저희 삼촌네도 그렇게 키웠거든요. 예. 예, 젖이 모자라서. 아, 정말 한국이니까 그래도 분유라도 타 먹이면서 이 좋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고난과 시련들을 또 버텨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힘들게 그 애를 키웠는데도 애 하나가 지금 부족하겠더라고요. 한 명이만 한 명인 줄 알았죠, 여러분? 아닙니다. 오빠가요, 완전 쌍둥이가 또 있어요, 쌍둥이가. 여자 쌍둥이를 정말 재작년 12월인가 그때 새로 낳았는데, 그래서 애기만 셋이에요, 지금. 아, 어떻게 또 애기까지 그렇게 또 났어요? 사실은 뭐 집사람하고 제가 그 결혼을 해서 그 동생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 생겼네요. 한 번에 둘이 생겼죠. 한 번에 둘이 생겨가지고, 왜 그 둘 생겼을 때도 저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애 셋을 키우기 쉽진 않잖아요. 그때 둘 생겼을 때도 제가 좀 집사람은 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임신된데 쌍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게 내 혈육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친척이 없고 형제가 없는 이 슬픔이 진짜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 고향 생각, 그리고 그리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형제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는 바로 결론을 내렸죠. 쌍둥이 우리 다 키우자. 그리고 또 애 생기면 또 낳자. 왜? 내 새끼들한테는 내가 그런 외로움 내 새끼들한테는 그렇게 외롭게 사는 세상을 안겨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또 이제 사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애 한 분도 키우기, 하나도 키우기 힘든 세상이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나면 잘 큽니다. 지금 키우는 과정에서는 힘들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다 키워놓고, 그리고 제 주변에 그 친구들도 대부분 보면 홀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뭐 제 친구들이라면 형들도 있잖아요. 40 넘어가는데
북한에서 같으면 40 넘으면 상상도 못 합니다. 아유, 40 넘으면. 완전 그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 금값, 은값, 파철값이라고 막 하는데, 그 다음에 40 넘으면 아예 뭐. 네, 40 넘어가면. 똥값이죠, 그냥. 똥값을 떠나가 누구도 안 가져가죠. 누구도 안 가져가죠. 근데 이제 참 세월이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키울 때는 힘들어도 이제 다 키워놓으면은 그때는 좀 뿌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내 자녀들한테까지 나는 외로움을 물려주기가 싫어요. 그렇구나. 참 그래서 이 행복한 나라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탈북민들에게는 정말 자유라는 이것이 너무나 크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본주의라는 정말 얼마나 빡센 세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또 이제 응원해 주시고 하면은 저희들도 또 열심히 네, 또 그게 화답을 진짜, 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 탈북민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많냐? 그렇지, 그렇지. 저희가 여기서 태어났으면 아마 유튜브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북에서 내가 살아온 환경, 이거 사실 책을 써도 진짜 아까운 이런 우리의 스토리예요. 북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렇죠. 근데 유튜브라는 게 참 좋은 공간인 게 뭐냐면 이렇게 나의 그 실상을 이렇게 기록에서는 기록으로도 좋은데 취미생활이 어찌 보면 사진 찍고 그렇지. 촬영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고 이게 다 이게 취미죠.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편집하고 새로운 걸 배워가는 게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취미로 하다가 이게 나중에 뭐 유튜브에서 무슨 뭐 나중에 구독자도 생기면 뭐 용돈도 준다며요. 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면서 아이 여윳돈도 있고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뭐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해도 그래도 취미를 하면서 아니 뭐 과자 하나 사 먹을 뭐 술 한 잔 먹을 용돈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그래서 이거 아직 네. 아직도 있잖아요. 애 셋 아빠가 아니야. 과자 하나 사 먹고 술 한 잔 먹고 이게 벌써 이제 자기 먹고 남자들은 그래서 철 들어서 보니까 60이더라. 북한 그 유명한 철 들어서 보면 60이죠. 60이면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죽어야 되잖아. 죽어야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뭐 유튜브가 이렇게 많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유튜브를 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고 저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유튜브를 하시고 그리고 참 명돈도 유튜브에 탁 주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메 구글 직원 되는 거 아임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유튜브가 솔직히 강한 사람들 좋은 에너지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또 보면서 아 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내 목표야 내 롤모델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걸 보면서 극복을 하고 견뎌내는 그런 엔돌핀이 이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정말 나보다 굉장히 이제 그 정신적으로나 이런 거 약한 분들도 계실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선 또 교육용으로도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상당히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저희는 인사를 마칠 거고요. 허이록TV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